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제 그림으로 어떻게 상품화 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시작에 앞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게 어도비 제품을 1년 단위로 결제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를 다 쓸 수 있고 할인 학생을 받아서 연에 30몇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수적인 제품이겠죠? 디자이너들이 다 이걸 쓰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디자인에 앞서 그림을 하나 들고 와야겠죠? 이 그림은 제가 전에 아이패드로 그렸던 그림 중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PNG라는 파일으로 들어온 거예요. PNG랑 JPG와의 차이는 뭐냐면 PNG는 배경 없이 이 그림 낱개로 되어 있는 거를 PN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없는 상태의 이 낱개인 거죠. 그리고 JPG는 배경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배경이 와도 전혀 싸우지가 않죠. 이런 파일을 PNG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옷에다가 디자인을 할 거냐면 저는 반팔에다 할 예정이에요. 물론 계절상으로 맨투맨이나 후드티 하는 게 좋지만 심플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 반팔로 하려고 합니다. 반팔의 색상은 흰색이기 때문에 이 배경 색상을 굳이 안 바꿔도 되겠죠. 이게 흰색 반팔 위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일단 컨셉을 잡아줘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세다 싶으면 아예 강력하게 가고 이 그림이 좀 부드럽다 하면은 부드럽게 가는 편.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저는 드는 생각이 아 조금 세다 해서 세게 갈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저는 텍스트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어떤 텍스트를 넣냐? 바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 이름이겠죠? 이 텍스트를 그냥 이대로 넣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바꿔볼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저는 약간 이런 고딕 종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산세리프 체라고도 하는데 이제 세리프와 산세리프가 있어요. 세리프는 이런 끝에 보시면 이런 굴곡이 있죠. 이런 게 세리프고 아예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은 거를 산세리프라고 합니다. 뭐 깨알 지식 중 하나고 저는 이런 산세리프 이런 고딕의 종류에 서체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채를 하나 잡았다면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은 약간 타입이랑 그림이 함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미 타입이 있긴 해도 여기만의 타입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효과로는 약간 거칠게 할 생각이에요. 약간 거칠게 이 정도로 하고 좀 거칠어 보이죠?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할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여기서 상승 이런 효과 있죠? 이제 이거는 제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전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솔직히 이렇게만 봐도 저는 상당히 만족하거든요. 디자인에서는 대체로 보는 게 대비거든요. 한쪽이 얇으면 한쪽이 두껍거나 한쪽이 크면 한쪽이 작거나 해서 강약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림처럼 비슷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도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만 넣었는데 크게 나쁘지가 않은데 한번 또 새로운 디자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고 얘를 조금 더 작게 몇 개를 더 넣어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뭔가 이런 것도 느낌이 있네요. 생각보다 저는 좀 디자인이 여러 개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림 자체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정도로 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한번? 그러면은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PNG 보이시죠? 이 PNG여야 이제 그림이 올라갈 때 배경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이 이것도 역시나 PNG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작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제 마플샵을 이용을 하긴 해요. 뭐 마플샵 홍보는 아니고 그냥 제 거 홍보하면 좋은 거니까 제 마플샵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상품을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해외에서도 배송이 다 가능하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힌티가 있으면 제 이미지를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그리고 2번까지 한번 업로드를 해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옷이 약간 썸네일을 한번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너무 심플한 것 같으니까 좀 돌아가서 2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분명히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그럼 여기서 실패를 했으니까 이거로 옮기는 거예요. 한번 그래도 썸네일 한번 봐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아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선 괜찮았는데 가니까 별로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아 보고 너무 얘 크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좀 줄이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도 해보는 거죠. 이제부터 엄청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만의 싸움이죠. 약간 그림 따라 펑키하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사실 디자인이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딱 꽂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나쁘지 않다. 이것도 한번 뽑아볼게요. 역시나 PNG로 디자인. 원래 디자인과 가면은 파일이 엄청 많아요. 최종, 진짜 최종, 찐 최종, 이건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아니면은 내 목숨 거는 최종. 뭐 이렇게 해서 한 200개 만드는 거. 그거랑 비슷하게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나오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난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한번 봐볼까요? 이게 너무 작게 보여서 그렇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좀 독특하다 그래야 되나? 디자인이 약간 신기한 느낌? 이쪽으로 보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겠다. 이게 너무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몇 개 약간 이렇게 트릭을 주는 거죠. 비어 보이게 약간 이런 식. 이거 조금 예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림은 뭐 상관없어요. 그냥 디자인만 예쁘면 돼요. 사실 옷이라는 게 평소 작업할 때는 200개도 만든다는 점. 이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삭제시켜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펑키하게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옷의 색깔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난잡하긴 한데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 화면이 확대가 안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게 화질이 얘네가 지금 자체 합성한 거라서 지금 화질이 좋진 않은데 아마 입기엔 좀 예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완성이 되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을 올리고 저도 이 샘플을 뽑아서 저도 함께 입고 제가 모델이 되어서 올리는 거예요. 마플샵 제가 파는 링크는 걸어둘 테니까 한번 와서 어떤 옷 파는지 한번 쭉 보시고 원하시면 사시고 아니면 아니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하는 과정은 총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디자인은 괜찮으면 상품을 낼 거고 괜찮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빨리빨리 한 영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